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배우님들의 인사 말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부도의 날에서 인정한 영 연기한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부도의 날 행시한 여배우 김혜수입니다. 가까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IMF가 개인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 하나하나를 또 다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신다는 것 자체 두 배우님께서 다른 어떤 영화보다 역사적 책임감 같은 걸 좀 무겁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연을 결정하실 때부터 그런 점들을 좀 염두해두고 연기를 하셔야 했을 텐데 그거에 관한 얘기를 먼저 처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굉장히 낯선 IMF라는 소재를 일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긴박하게 풀어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시대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에게 공감이 됐고 또 읽는 내내 굉장히 다양한 감정의 좀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저도 거쳐왔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그 지나왔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IMF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도 또 존재를 했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출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영화 한 편 정도는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리고 출연 결정을 하고 나서도 가공된 인물이긴 하지만 한시연이라는 인물을 진심으로 잘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중대한 이야기고 커다란 이야기고 역사적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식으로 접근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책임지는 건 제 배역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제 임무를 인간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좀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도 제주도한 사람의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 어떤 자세, 태도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 IMF를 다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중한 면이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가지면서 처음에 접근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이 영화가 IMF를 소재로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보여줄까 이런 궁금증이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점에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진심 같은 걸 많이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막 하자면 사실 그 세 인물이 한시연 팀장, 금융맨 민정학 그리고 그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한검수라는 세 인물을 통해서 IMF라는 사태를 들여다보는데 그 세 인물의 어떤 인간적 스토리에 막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명의 인물을 어떤 조각조각으로 활용하면서 IMF 전체 발생 경위도 들여다보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입장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게 또 각 부류의 어떤 그 영향들을 미치는지까지 굉장히 총체적으로 그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한 것 자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IMF를 각각 인생의 드라마로 겪으셨을 텐데 그것들을 존중하려는 어떤 영화의 태도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사실 저는 연기의 여자를 모르고 한 연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영화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막 전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그런 하나의 프리즘인 것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뭐 그게 영화성의 평가, 뭐 영화 작품성에 대한 평가, 뭐 그걸 떠나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하는 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뭐 참여한 사람으로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좋은 기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물에 대한 이 인물로 제가 어떤 표현의 욕구를 담아낼 것인가 하는 지적보다는 결국에는 이 인물은 영화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 역할이 아니고 이 인물이 영화 내부에서 하게 되는 역할,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 이 인물이 표현되어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이 인물이 조금 어떤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있는 그 뭔가 인물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좀 있는 그대로 또 좀 사실적인 관계들을 기술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영화인데,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럼 이 영화 안에서 또 어떤 극장에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영화적 재미나 어떤 긴장감 같은 요소들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 윤정학이라는 인물이 좀 담당한다면 어떨까, 또 그래서 나를 캐스팅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제 소임을 다하고자 애써 봤던 것 같아요. 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IMF라는 충격적인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원인과 사회적인 현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뭐 20년 지난 지금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굳이 복귀시켜가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는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끝까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지켰고, 또 누군가는 위기의 상황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인 욕망을 가감없이 따랐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참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맞서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전형적으로 상징성을 띠면서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 인물들이 그 당시 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시기로 지금 현재가 만들어졌는가,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각자의 고유의 색깔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겪지 말아야 될 너무나 아픈 상처를 함께 겪어내면서 자기의 신념 혹은 자기의 양심에 따른 선택에 대한 현재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어떤 분들은 사실은 삶이 끊기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두 분 말씀 너무 잘하시죠? 이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정말 열띤 고민들을 하시면서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어간 다음에 여러분께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지민 배우님 오셨으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성 캐릭터의 역할로 특히 한시연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지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기획재정부의 그 20년 후 지금에 나오는 이하람이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 한시연의 2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찍으실 때도 김혜수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매력 같은 거를 이어받는 역할이라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를 읽었었는데, 일단 선배님께서 한시연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실지 저는 이제 상상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묵직함도 있었고, 너무 영화의 끝 마무리를 제가 역할이죠. 시나리오도 이제 젊은 시절의 한 시연을 똑 닮은 듯한 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래서 선뜻 너무나 좋은 이제 선배님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잘 끌어간 영화 끝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었었고요. 촬영 현장에서 선배님 눈 마주치면서 연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